자. 자, 원자임만 사기 원자임다 알고 있을 거야. 고이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딜 가야 되냐면 내가 톡방에 보냈잖니. 음. 구글 드라이브에 겨울 특강이고 니네가 누르면 이게 나온단다. 이게 이게 링크인 거야. 이게 강의 링크인 거야. 근데 앞에 거 문법이지. 문법은 듣지 마요. 듣지 말고 문학 개념어 이 강의와 현대시 강의와 고전 시가 강의를 2월 달까지 너네가 집에서 끝내야 돼. 2월 달까지 집에서 끝내야 된단다. 이미 그데 2월까지 아니면 3월까지 끝내. 현철 알겠니? 네. 범준이도. 자, 이거 싫어? 너네 눈빛 지금 싫은 눈빛이야. 싫은데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원장님이 계속 찍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인식이 안 됐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황당하고 나도 황당하고 니네가 이걸 안 들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다 아작살 납니다 문화 그래서 좋지 어떻게 하잘 알겠지 이제 좋지 교재는 만원만원만원 3만원 내야 돼 따로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내는 거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저 문학 교재를 못하면 니네가 2학년 3월 달 4월 달 가지고 그냥 내신 작품이요 다 틀려와 난 너희를 지금. 내가 이걸 듣기하고 내 강의 듣기해서 너 이런 문학 내신 2등급 이상. 아, 어? 너5면은한 3이나 까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5가 넌6될수 있다고 이게 고이 때는. 너는 1인데 4가 된 거지.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거지? 네 문제인지 선생님 문제인지 작년에. 어? 래데뭘 똑똑하다라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 떴던 거야. 모의고사 몇 등급 나와. 더 나죠. 너는. <laughs> 알겠습니까? 너 이거 다 들었어? 사진 왜 안올려? 나 어, 관절심도 들었어 그 들었어? 관절심어 알겠죠? 이걸 내반으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 내반을로 끌어당긴거야 그냥 나랑 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니전쟁의야 전쟁 근데 지금 1월달이면 좋았겠지만 2월달이지만 지금은 늦은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한테 내신은 4월달이니까 충분히 들을 시간이 있으니까 꼭 들어야 된다 알겠지? <laughs> 그리고 자, 그리고 난 그런 상태에서 자, 지금 어디 갈 거냐면 여기까지 알겠지? 자, 이제 33고 가는데 이걸 먼저 풀어 온 사람 손들어 봐. 너희 저번 주에 산집 했으니까 풀어 온 사람. 풀었지? 왜 사진 안 올려 왜? 그러니까 33고 풀었지? 좀 저거 저거 둘 거야, 이거. 아, 저번주 거예요. 어. 페이지요, 페이지야. 여주차천1 5개는 어. 설명 다 못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몇 페이지니? 46페이지 저희 그때 목요일까하아요 삼성에서 설명 소... 안 했지 이거? 했네? 했나? 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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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가자 성남에고 가자 성남에고 어, 페이지 58페이지 프로그램못 들었어? 58페이지 프로그램못 들었어? 그냥 들어 너 풀었어? 예린이 풀었니? 풀었지. 자, 58페이지 갑니다. 58페이지, 삼3고5번지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너희들은 이것 또한 강의가 있단다. 자, 이걸 왜 한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실전이라고 했죠. 실전, 금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2주소 넘어갑니다. 성남의국문학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가 문학 고전시가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전을 2월 한달 동안에 20회의 고위 문학을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전적인 문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데 지금은 아직 안 풀어왔으니까 다음 주는 그래서 다음 주는 그 다음 5회를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따로 설명할게 자 간다 지금은 안 풀었다고 쳐도 그냥 같이 있 수업 들어. 알겠니? 그니까 지금 와가지고 너희들한테 무슨 화자 이런 얘기를 내가 특강식 얘기한다고 이건 애기라고 애기 이런 수업 하는 거는. 그 그러니까 이건 내 특강으로 듣고 내 특강으로 듣고 지금 실전을 다 가는 그런 수업인데 일단은 실전 문제는 이 앞에 거 있잖아. 너희가 이 앞에 거안 풀었을 거 아니야. 범주나. 그지? 앞에 거 또한 강의가 있단다. 어디 있냐면 이 앞에 것 또한 어디 있냐면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가 이 특강이잖니 이 링크가 너희한테 간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 봐봐 고등학교 1학년 여기 고등학교 2학년 이걸 앞에서 수업해온 거야 이거를 이 교재야 이것 또한 너희가 다 풀고 다 들어야 돼 나는 이거를 검사를 할 거야 그리고 3월달 4월달에 너희 학교에서 이거 작품 나가요를 할때 이걸 다시 해줄 거란다 문화, 이해 됐 여기까지 됐니? 여기서는 문법 빼고 들으세요세권 줬지요? 맞니? 두 번째 고의족보에서 이걸 들으면 되는 거야. 오늘 저번에 3상고 했으니까 지금 성남에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톡방에서 나 자주 소통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뺀 거야. 원장한테 뭐라고? 우리 고의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걸 지금 저안할 건데요. 공부 안할 건데 이러면은 뭐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간다. 근데 네가 지금 역시 수업료 내고 왔다라는 것은 3월 4월 달에 내시는 그래도 고의 올라가서 못 해도 2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2나 3이 11 여긴 11 목조를 하는 겁니다. 문학합니다. 이거 풀어 찍어는 자, 일단 들어. 시작. 자, 이게 뭐냐면 또 이럴 수 있어. 이거 우리 학교 가 아니잖아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 문학은 문학이에요. 2학년은 2학년 1학기 중간과 기말은 싹다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 조절야 돼요. 이거 지금 원래 너희가 강성쌤한테 이거 프로라고 안 했어, 이거? 들이 목책 뭐 가져 갔다 그냥 그냥 온 거야? 저번 주 수업 뭐 들었지? 안풀어안풀어왔어 풀어가 안 했어? 아니 수업을 들었으면 풀어와야지. 어 문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 지금은 괜찮아. 소통이 안 됐으니까. 너꼭 거기 앉아야겠니? 쉽게 내가 또너 너, 너 보기 힘든디. 거기 앉아. 안 보면 되니까. 이거 어? 장애물이 많아널 보기에는. 일부러 숨은 거지 너. 간다. 아이? 시작. 자꽃대게 중에 필기해 필기하라. 꽃은 엄청나게 중요하단다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얘들아 이거. 존재. 명명을 해서 의미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주제인 거야 자이 꽃은 선생님 저희 시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때 소리만 하면 안돼이 꽃은 고위 문학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 좋아하는 작품이 이 꽃과 그 다음에 꽃을 써라 얘들아 패러디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패러디 패러디한 게이 작품이에요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 꽃이 원체 나왔고 이거를 패러디한 거야 패러디는 원본 원작을 베끼면서 베끼면서 익살스럽게 변형하여 풍자하는 것을 패러디 기법이라고 한다. 얘가 원작이고, 얘는 장정일이가 시인이 이거를 원작을 익살적으로 변형을 베끼면서 비슷하게 해 하면서도 뭔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패러디 기법이라 이두 개는 항상 같이 짝을 이어 모든 학교가 다. 그럼 먼저 원작을 알려주는데 선생님 수업한다라는 건 너희 학교도 알아야 되고 고이는 현대시 100개, 고전시가 100개는 이미 알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고1 때처럼 시험법이 나오는 몇개 외우고 올라가는 것도 시험법이 알려준 것도 지금 등급이 안 나오는데 고일 때는 니네가 배우지 못한 엄청 다른 데막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듣자. 약속이야. 그리고 사진 예를 올렸지? 사진 올려 사진 올려 필기한 거를 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이니까 세모 몸짓은 뭐냐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그래 그냥 몸짓은 부정이야 그래서 몸짓은 부정이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불러주는 거 뭐라고 하지 이걸 우리가 명명이라고 한다 명명 그는 나에서 꽃이 되었다 꽃이 뭐겠습니까 꽃이 바로 주제인 의미 있는 존재를 우리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란다 됐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는 나의 개성이야. 나의 개성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뭐 무슨 말이라고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게 무슨냐면 현대인들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지 않는다는 뜻인 겁니다. 각박한 세상을 비판하는 거야. 나도 그에게로 나도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그에게도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자 확, 의미, 우리, 우리랑 뭐냐면 확대 확대 나 너에서 우리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진정한 존재가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난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이 눈짓도 그래서 의미 있는 존재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다라는 뭐겠습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닌 다라는 여기서 몸짓인 거죠 몸짓 몸짓만 부정이고 꽃 이름 꽃 무엇 눈짓은 다 의미 있는 존재다 라는 뜻이 김춘수의 꽃인 거야 끝. 이걸 자세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내신 때 나오면 자세하게 하지만 지금은 워낙 중요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나중에 너희가 지금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내용을. 자 그런데 이걸 뭐 했다고요? 이걸 뭐 했다고요? 패러디 기법이 뭐라고요? 거의 베끼면서도 약 비트는 거야. 자 간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라디오가 보겠습니까? 이건 몸짓이겠지. 그러면 위에서 의미 없는 존재였던 뜻인 거야. 이때까지는. 왜 단추를 눌러야 라디오가 작동하니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줬을 때는 무슨 말이겠니 얘들 같이 봐야 돼 여기 이름을 불러준 것과 단추를 눌러준 게 같은 얘기겠죠 이게 이게 같은 얘기겠죠 맞지? 딱 전파가 되었다 얘들아 전파가 됐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꽃이 되었다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꽃이 전파겠지.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필줄기 황량한 가슴 버튼을 누르니까 나는 아직까지 상막한 인간 존재라는 뜻인거지 버튼을 눌러다오 나도 그에게 존재가 되고 싶다 전파가 되고 싶다 어때? 똑같지? 구조가 똑같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구조가 똑같은거야? 그런데 별표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왜냐면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대 이게 진정한 사랑이란다 그런데 문제 여기가 중요한거야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는 라디오가 됐다가 얘가 문제야. 이거 긍정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게 부정적인 말이야. 부정적. 무슨 얘기냐? 끄고 싶을 때 끄는 사랑 받니? 켜고 싶을 때 켜는 사랑 좋아 안 좋아? 이 무슨 말이야? 인스턴트 식사랑을 비판한다는 뜻인 거야. 인스턴트가 뭐야? 라면이지 라면. 먹고 싶어 먹고. 즉 사랑 얘들아. 지속적이어야지. 사랑 없다 사랑하다가 사랑이 싫으면 끊는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현대인들 비판하는 얘기인 거야. 갑자기 이거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똑같이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제가 풍자를 하는 거야. 뭘 풍자? 인스턴트식 사랑을 하는 홍대 클럽 가 가지고 원나이트 하는 젊은 남녀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애들을 비판하는 게 마지막에 나왔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꽃과 라디오야. 기억 됐니? 언제가 나오게 될 것이냐 너희들한테. 그다음, 자 이거 간다. 자꽃 나오면 얘도 또 자주 나오는 거야. 너희 학교만 근데 웃긴 거야 이 학교 무슨 학교니 지금 이거? 성남외고야. 성남외고는 국어가 어렵다는 라 학교란다. 외고 고등학교 2 학년 문제는 어려워요. 외고 거는 이해되, 이해됐습니까? 간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온다. 꽃위현 서시 많이 나와요. 자 이거 뭐냐면 본질 탐구. 존재의 본질 탐구의 어려움을 노래한 작품이야. 이게 주제야.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야. 나의 손이 나면 너는 미지의 까마토가 어둠이란다. 이 너가 존재의 본질이야. 약간 철학적인 작품이란다. 그러니까 나는 지방 위험해. 짐승이야. 내가 널 닿으면 나는 나는 뭐냐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야. 인간이지 인간. 너는 존재의 본질이야. 뭐냐면 이게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거 인간은 다 진리 탐구하고 싶지 않니 근데 소리 닿으면 내가 널 알려고 시도를 하면 어둠이 단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존재의 본질이 사라진다는 뜻이야 존재 존재 나왔지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는 이게 존재의 본질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 다음 눈실의 저자는 이 무명의 어둠에 추억이 한 줄씩 불을 밝히는다라는 건 이거는 진리탐구, 진리탐구 행위를 계속하는 거야. 하는데 한번더 울어. 왜 울겠니? 진리탐구가 어려워서 우는 거야. 어려워서 나의 울음은 울나 운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진리탐구 하고 싶은데 안돼 탐구하고 싶은데 안돼 울음은 돌개바람인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 그 진리탐구의 욕망이 탑을, 진리의 탑을 흔들어. 도래까지 숨이면 금이 될 것이야. 이 도래까지 숨이면 이게 금이 간다 이런 뜻이야. 탑을 금을 간다라는 건 진리 탐구에 어떤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인 거야 이게. 막 열심히 막 탐구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 얼굴을 가리운 날 신보지. 자, 존재 본질 보여 안 보여? 아직까지 탐구를 하기 어렵. 나가 얼굴 가리운 나의 존재 본질이여 라는 뜻이야 자, 이세 가지 시를 우리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온라인 친구들 있겠죠 내가 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이런 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알아둬야 돼 고위 문학하는 애들은 전국적으로 하는 애들은 이게 어떤 시인을는 알아야 돼 알면 나오면 좋은 거고 웃긴 거 얘들아 이거 이 학교에서 시험법에 뭐만 나온 줄 아니? 김춘수의 꽃 나올 거야 하고 이두개 뭐야 이두 개는 안 가라 쳐줘 연계야 연계 개. 세개다 나올 거야가 아니야 이거 하나 더 던져 김춘수 꽃이 나온 모든 고등학교 2학년은요, 이두 개가 단골 연계예요 그럼 너희 친구들 뭐만 외워와? 얘만 외워와? 그럴 때이 연계를 아는 아이가 점수를 잘 받는 뜻인 거예요. 외웠습니까? 간다. 미친 거지요. 하, 씨.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성남 외고라 그래, 이거? 자, 사평역에서 간다. 사평역은 간이역이야. 간이역. 막차는 누가 타는 거야 이거? 힘든 사람이 는 거야? 점점 오지 않는다. 대합실 밖에는 게 대합실이 있어. 대합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겠지. 밤새 속에서 눈이 내리고 겨울이야. 흰 보라 수수꽃 눈실리 유리창마다 눈이 시리대요. 촉각이야 촉각. 응? 응. 눈 시리한 거냐면 시각이 촉각하란다. 톱밥 날로 배신다 톱밥 날로 배우신다. 톱밥 날로 이우신다는밥 날로 배우신다. 톱밥 날이배 졸고 감기 밥 날로 며그리다던생이을 순간 생각하면 나는 화자가 <laughs> 한주밥날 톱밥 을이거 이거 중요한 거 이거는 신다 톱밥 이로 왜냐면 톱밥 던지면 추운데 따뜻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춥지. 여기는 추운데 이건 따뜻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는걸 냉온 대비라고 그래. 냉온 대비. 자 지금 뭐하는지 알겠어 선생님. 이 실전 문학 하고 있는 중이야. 실전 문학. 네명 계속 할 말들 막 가득하겠지. 왜 고민들이 많아. 청색 손바닥이니까 이거 춥다는 뜻인 거야. 불빛. 그러면 청색과 불빛이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 이런 거야 얘들아. 색채. 대비라고 하는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어렵다. 광주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침묵해야 된다. 알았다. 기침소리가 쓴약 같은 담병 속에서 싸락싸락 음성 상징어. 싸락싸락 눈꽃은 쌓이고. 그 눈꽃의 화합에 귀를 적신다. 얘도 보겠어. 얘도. 얘도 어렵지만. 얘도 희망이야. 눈꽃의 화음에 기를 적시는 가 사람들이 화음은 청각이지 청각 자정인 12시가 넘으면 나뼈 아프던 다 설원인데 단풍이 같은 면의 차창을 갈고 밤열정럼흐르가는지요 그래서 승을 호명하며 나는 한 주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두었다 아깐 톱밥이었죠 눈물이죠 어, 슬프니까 슬픔을 투, 불빛 속에 던져 주면서 태우면서 다른, 다른 사람들 따뜻하게 해줬다 라는 게 사평력이야 자. 사평역에서는 시지요. 사평역이라는 소설이 따로 있어요. 소설이 따로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 시도 있는 거예요. 자, 시네 개. 너무 빨리 해준 거예요, 지금. 5분에 하나씩 해준 거지만, 고등학교 2학년은 이런 다양한 시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 현대시, 고전시가. 맞죠? 자, 1번. 정답 몇 번이야. 예린이몇번몇 번이야? 풀어 몇 번이라 했어, 태원이? 자, 1번 풀어 봐, 이거. 자, 손가락질하는 거야. 음. 1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맞은 사람 손들어 봐. 맞은 사람 손들어 봐. 봐. 아무 아, 아무도 없잖아. 안 풀었다고? 성남 외고는 풀어야 되는 거야. 그냥 안 풀은 거세 명이니까 같이 가자. 왜5 번이냐면 타인에 의해서 인식되기를 소망하는 가치가 이거지. 이름이지 이게. 그리고 지금 했잖아. 화자가 인식되지 못하는 가치가 뭐겠어 이게? 이게 절 절대적 진리라고. b가 이게. 그래서 5 번이야. 알아? 너네가이 시를 모르면 이거 너는 이름도 없이라는거 이거 이 이름이 뭐냐면 존재의 본질이라고 이게 그런데 인식하지 못한 가치라고 이름도 없이니까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 인식하지 못한다 뜻인 거야 이름 이름 됐니 다른 학교도 이거 문제 된다 이해됐습니까 저는 그 정도 5번인 겁니다 왜 인식하지 못한 가치인지 알겠어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존재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 인간은 몰라요. 전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시작. 숫자몇 번일까요? 몇 번이라고 했어. 너는 안 풀었다고 했죠? 어, 맞았습니다. 3번. 자, 일단 이거를 답을 풀어오고 답을 맞춰주는 거지, 여기서 푸는 게 아니야. 원래 풀어와야 되는 거야. 자, 간다. 가와 달리 세모쳐야겠지. 달리 세모쳐야 돼. 가 X 쳐. 가 아니야. 라야. 시각점이지를 촉각점으로 전이시켰다 어디서 라는? 어? 여기 있네. 이거 수수꽃 눈 시린 시린. 수수꽃 같은 눈이 시각이 시리다로 갔으니까 이 부분이 예린이이 부분 맞은 거니? 이 부분 맞이 부분 맞았어. 그렇지. 이게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는 거야. 공간각적 이미지라고 하지. 이러면서 이런 문제 푸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이럴 때 이걸 찾는 겁니다. 그다음. 근데 여기서 문학 개념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현철 어디 봐야 돼? 선생님 문학 개념 강의가 있잖아. 재발 좀 들어줘. 재발 좀. 저거 1학기 중간, 고2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3학년 1학기, 2학기 때도 독서지만 가끔 독서에 문학 나가요. 니네 독서만 재미가 없어가지고 2학기 때 독서인데 문학이 들어가요. 독서만 재미가 없어서. 그니 너희 2학년 내신을 잡아주려고 원장님이 특강을 들으라고 했고, 쟤네들은 이미 듣고 있는 거야. 이새끼는 꾸역꾸역 듣고 있고. 넌 지금 들어. 아, 그거 안 들으면 니네 못 올린다니까. 알겠죠? <laughs> 너 간다. 자, 3번. 몇 번? 1위 너밖에 없다. 손가락질. 오, 잘한다. 맞았습니다. <laughs> 음 이거 어있어 디귿. 경리은? 어, 이거야. 도래까지 숨이면 금이 된다라는 건 내가 우리, 우리 뭐야? 진리 탐구 싶어요. 1등급 받고 싶어요. 하면은 네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줘서 그게 돌계바람이라는 강력한 바람이 돼가지고 견고한 탑 탑은 뭐야? 난안 움직여를 흔들어서 이런 탑에다가 금을 가게 한대그 진리탐구의 희망이 보인다는 뜻인 거야. 하지만 영원이 보이진 않아. 그, 그래도 얼굴은 가렸어. 희망은 보여. 하지만 다 보여주지 않아. 이게 꽃을 위한 서실한다. 그러니. 어떤 조건 을 만족시는 거야. 돌 개발이 된다면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올리면 이게 금이 간다야. 금이 간다. 그러니까 견고했던 나를 안 보여준 걸깰수 있다는 희망. 이 금이 희망이야. 이금 이거 실금 실금. 이게 꽃을 위한 서신대들아,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애들 당연히 알아야 될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봐봐, 이거, 이거,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될까? 짐작도 못합니다. 애들이 정답을 짐작도 못해요. 간다. 4번. 이제 너밖에 없다. 몇 번?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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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건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얼굴은 가리죠. 진리는 얘들아, 리가 쉽게 보이겠니? 어, 30년, 40년 돋딱근 하나 목살이한테도 진리는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자, 논수령인데 자, 이런 거. 원작을 재구성한 기법을 문학용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를? 패러디 기법. 적으세요. 음, 이걸 안 할게. 우와, 맨. 보이니? 서술형 보이니? 이거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자, 1분간 복습해. 시작. 1분간 복습. 지금잔 거. 복습. 파수꾼 간다. 파수꾼 이게 파수꾼도 배운 사람처럼 파수꾼 1학년때 배웠던 사람 안 배웠어? 자 뭐냐면 이 파수꾼도 알아둬야 돼. 이 파수꾼이 이강백이 그등 얘들아 이게 뭐냐면 어떤 작품이냐 면 이런 작품이에요. 이게 파수꾼은 기억해요. 왜냐면 우리 애들 에 독재 시대 때 있잖아요. 군사 독재 때 우리가 어, 무슨 이게 북한이지. 나만이지 나만의 정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굴 이용했지 북풍을 이용했다는 거 들었어 북한이 전쟁 온다 전쟁 온다 간첩 사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지 역사에서 그걸 억지로 조작했다라는 거 알아 그래가지고 나만의 단결을 유지해서 선거에서 유리하게 가려고 하는 독재자이지 독재자를 비판하는 비판하는 희곡이야. 희곡은 뭐의 대본이야? 연극의 대본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 망루가 있어 망루 막루. 망루에 파수꾼들은 감시하는 사람들이야 파수꾼 가나 다가 있어 여기 마을이 있고 마을은 그 남한이야 남한 여기에 촌장이 있어 얘가 독재자야 그리고 자기의 수하들인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를 보내서 망루 여기에 북한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리떼가 있다고 자꾸 소, 있다. 이게 간첩인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내 올라가는 거 파수꾼 가나가 올라가서 구름이 오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리떼가 나타난다. 이리떼가 나타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즉 간첩이 내려온다. 간첩이 내려온다 하면 은이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게끔 만드는 게 촌장인 거야. 결속을 하겠지 그러면. 그거를 파수꾼 다가 이 파수꾼 다는 지식인이야. 진정한 지식인. 올라갔더니 이리떼가 안 와.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파수꾼 다가. 그래서 어? 왜 거짓말하나요? 이리 때는 없잖아요. 흰 구름만 오는데 왜 그걸 하나요? 라고 했더니 촌장이 와서 파수꾼 다를 뭐 하냐면 촌장이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이 어? 전두환 독재예요. 박정희 독재예요. 외우면 외치면 고문하거나 회유하는 그 당시 상황을 파수꾼으로 그린 작품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파수꾼 다가 어떻게 될까? 저항할까? 회유가 될까? 마지막에는 촌장한테 회유가 돼서 파수꾼도 맨 마지막에 올라간 다음에 이리때가 온다라고 외칩니다. 모든 그 당시의 지식인들, 목사님들 다 회유된 거 아니 너희들? 우리나라 모든 목사님들 전국에 유명한 교회, 10대 교회가 있었다? 전두환이 그렇게 광주민주화운동하고 한달 뒤에 어떻게 했게? 학, 광주 사람을 학살했잖아. 학살하고 한달 뒤에 청와대로 누가 간줄 아니? 우리나라 10대 대형 교회 목사님들 1 0 명이 청와대로 방문해요. 전두환이 광주 학살에서 수천 명 죽은 한달 뒤에 목사님들이 모이게, 뭐 전두환 머리 딱 잡고 하나님의 듯게 전두환 장군 복받으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10대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전두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줍니다. 그 지식인들 파수꾼 다란 뜻인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한 명만 한 목사님만 그 안했다? 청와대 불렀는데 한목사만안 갔다. 하나의 목사님, 어떻게 됐게? 그 목사님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교회가 지방으로 이전됐습니다. 전도하이 교회를 내려보냈습니다. 시골로. 아, 이거 우리 교, 기독교에서 유명한 일이에요.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강백 씨가 비판하는 게 파수꾼다. 자세히 안 한다. 이거. 자, 파수꾼 다가 혹시 나오면 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작품이야. 자또 여기 여기 읽어본다 얘들아 이거 다 하지 못해 이까 이런 거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이 자 이거 읽어보자 시작 희곡이야 희곡은 그래서 쓴다 얘들아 극갈래라고 그래 극갈래 연극 극갈래라고 그래 극갈래는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는 거야 시나리오 뭐죠 영화 대본이죠 무대화를 전제로 한다 무대의 제약을 고려해 무대는 제약이 있겠죠. 하나의 무대에는 뭐한 10명밖에 못 올라갈 거 아니야 눈앞에 들면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극중 사건을 전개하고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거나 보여주지 않아도 되 사건은 무대 밖 자, 무대 밖, 부대 안 무대 위, 무대 밖 근데 무대 밖 경관팬 이 무대의 무대 밖이 있다는 뜻인 거야 자, 등수장 이두공 연결하여 무대 공간에사건으 영향을 미친다 관객석에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한다라는 거. 여기 관객이 있는데 관객이 있는데 여기까지 무대로 하는 게 현대 연극이래요. 이게 무대, 여기는 무대 안 사건, 무대 안, 이밖에는 뭐야? 무대 박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무대 안은 어디겠어? 이 그림에서 요 막루가 있는 데가 여기가 무대 아니야. 여기는 이거 다 저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얘는 무대 바뀐 거야. 여기도 북한도 무대 바뀐 거고 여기가 무대 아니야. 이런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이걸 풀기론 되게 힘들고 그냥 정답 불러줄게요. 5번 정답 몇 번이라고 했어. 프로네 프로네 애야 애하고만 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어렵다 그렇지? 자, 여기 1번이 1번. 자. 얘들 그냥 배워. 상황에 대한 가정이 뭐죠? 가정이 모호한다. 한다면이겠죠? 한다 는 토대로 극적 장면을 상기가 뭐야? 상기가 떠올리게 한다. 이런 뜻인 거야. 다시 한번. 선생님이 지금 실전 문제 푸는 건 여기 필요한 개념은 특강으로 다 친다는 뜻인 거야. 3대 특강으로 현대시. 이 됐죠? 그리고 실전 문제를 해주는 이유는 실전 문제 푸는 걸로 너희가 감각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얘 근거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너인, 그러니까 몰라, 너희 지금 틀려도 되는 거야. 이거 안 배웠으니까. 파수꾼 선생님이 세 시간 동안 차 촬영한 게 있어요. 그거 너희가 고이 올라갔더니, 그 너희 선생님이 야이강백 파수꾼 시험범이야. 한 순간 그 강의를 세 시간째 들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 시간 동안 내가 이거만 할수 없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못 틀려도 된다는 뜻인 거야 지금. 야, 어, 너네가 너네가 찾아봐. 자, 여기서 찾아봐. 니네가 찾아봐. 이거를 얘 찾으라고, 뭘 찾으라는 거니, 근거를 찾아봐. 니네가 힌트만 줄 거야. 어디일 것 같아요? 예린, 어디인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사람들이 오면 보이냐 오면 오면 면이 뭐야 이거 이게 이프잖아 이프 if. 뭐만 한다면 만약에 마을에서 사람들이 온다면 외칠 거고 어분노 토끼를 도끼를 휘둘릴 거고 나는 나는 그럼 그도끼 맞아 죽을 거고 이게 극적 그런 가상한 거야 이게 지금 온다면 도끼에 찍힌 내모습 피가 흐르는 걸볼 것이고 막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여기인 거야 이거 그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극적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문제 간다 어 이거 문제 몰라도 이런 거 몰라도 돼 이거 배운 다음에 할게요 그리고 무대밖 무대안 그러니까 6번의 정답은 2번 푼칭으로 해야 되니까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게 볼래얘들아 파스꾼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은근슬쩍 재전톤 촌장의 시도가 뭐냐면 이거 그냥 봐봐 니은이잖아 이게. 볼래 이거? 파스꾼다. 아 이젠 저 저가 막론 올라가요. 이제 함께 외치세요. 톤 촌장이 뭐하고 있냐면 이거 회의하고 있는 거야. 파스꾼다가 촌장 자체가 왜 늑대가 없는데 이리가 없는데 왜 했어요. 어 미안하다 하면서 하니까 어 됐어 이제어촌장님 우리 같이 외칩시다. 이리가 없다고 외칩시다. 촌장은 어알았어 알았어. 니말해줄게는 알았어. 네 잠깐 휘,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야. 절대 그럴 마음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혼잣말처럼이 뭐야 혼잣말이야 혼잣말처럼이야 그럼 혼잣말처럼은 자기 혼잣말이라는 것 파수꾼 다가 들리라고 하는 거야 들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잘 될까 흰그름 허공 에뜬 것만 가지고 말잘 유지될까 이리 떼고 온다 그래야지 더 좋은 거 아니니 그래야 나만이 결속되지 않을까 간첩 온다고 뻥쳐야 나만이 결속되고 선거를 우리가 이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뜻인 거야 이게 그래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스쿤 다에게 알리고자 하면 은근 슬쩍 제시하려고 혼잣말처럼 했다라는 거야. 이거를 파스쿤 다가 들으라고 그때 직접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자기의 속마음을 슬쩍 제시했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야. 음, 7번 정답은 4번 자 경계를 허물어. 관객석을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무대 공간을 설정한다고 하면 관객석을 마을 사람들 만든다라는 거야. 왜냐면 마을 사람들 20, 50명을 관객석에 다 올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객석을 니네 네가 이제 마을 사람들이야라고 해준 거야. 그럼 관객이 보다가 어나 마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다 뜨신 거야 이게. 하면 연극이지는 공간과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극복할 수있겠다라는게이 말인 거야. 이 되니? 오케이 넘어간다. 8번 문제도 이것도 어려운 게 뭐냐면 몇 번이라고 했어? 오 맞았어 4번 자 사청사 외운다 너희는 지금부터 이제 뭐하냐면 문학 작품을 끝까지 외우는 거예요 시작 언뜻 개었다가 다시 비가 고비오다 다시 개인다 이게 뭐냐 이세상살 뭐냐면 사청사하고 뭔지 아니? 비었다가 개고 다시 비 오죠 이게 뭐게요? 현대인들의 변덕스러움을 비판 적으세요. 변덕스러움입니다. 하늘의 도덕으로 하는 걸 한, 함을 세상 인정이요. 세상 인정이다 이렇다. 나를 기리다가도 나를 헐뜯고 김시술 나를 똘똘 떠라도 하더니 사람들이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더니 공명을 구함이라.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다스릴고, 구름 가고 구름 오대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훈을 주나니 기억해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어디에서 평생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일관되게 살아라. 즉, 변덕스럽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김시습이 누군지 알아, 이거? 생육신이라고 했죠. 수양대군의 어? 조카 단종 없앴을 때 사육신은 성삼문, 어? 그리고 생육신은 김시습 살아있으면서 반대해서 김시습은 사가쓰고 전국 방랑했던 사람, 어? 세조가 삼촌이 조카 왕위를 탈취해 가지고 그게 김시습인 거야. 음. 그래서 파수꾼 나는 파수꾼 가와 파수꾼 나는 촌장 편이란다. 그러니까 얘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애들이야. 얘네가 파수꾼 다가 문제인 거지. 이는 저항하다가 나중에 회유당하는 애고, 그러니까 나는 예지 달리 사람들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습과 유산 속성 교화에 대해서 지목되고 있다. 자연에 발견되는 모습과 유산 속성으로써 자연도 이렇고, 사람도 이래, 자연도 자꾸 변하고, 변덕스럽고, 사람도 변해. 그래서 교화의 대상이라는 건 기억해라. 이건 교화, 교화란 뜻인 거죠. 근데 나는 교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화되지가 않아요. 바스콘에서 음. 됐고요. 어 이런 거 하지 않할게 이런 거는 됐지? 다음. 야, 니네가 이걸 풀어왔다고 전제해야지만이 설명 듣는 거고. 자, 또 간다. 씨. 우리 성남이고 빨리 한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오늘 학교 세개 해야 돼. 한 시간에 학교 하나 해야 돼, 하나씩 해야 돼. 너희는 다섯 개 풀어오지만, 난 학교를 한 시간씩 해서 세 시간 동안. 새 학교로 해주면서 새 학교의 문학에 감을 올려주 이게 니네 고1학교 곧 2개월 뒤에 풀 문제가 이런 문제야 니네가 이게 물론 저희 시험법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너희 시험법은 당연히 것이며 자고무도화가 이미 알아야 되는 거야 고전시가 특강의 제일 먼저 있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 해보자 얘들아 자 강강물이라고 하죠 어, 어떨 때는 물물물이라고 하는데 의미 적어봐 의미 이걸 아는 친구들은 이거의 의미를 다 적어야 돼요. 원래. 자, 제 망매가도 설명 안 한다. 왜안 하죠? 왜안 하게 그고전시가 특강에 이미 설명해 놨다고. 이거를 맞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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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건너지 마. 만류하고 있잖아. 이거 사랑이다. 이거 사랑해서 만류한 거야. 그게 건넜어. 뭐야? 이거 건넜기 때문에 이별이야. 맞아 죽었잖아. 이때 물은? 죽음의 물이다. 공무도화가는 전국 고위 문학 내신의 필수입니다. 이거는 고위 문학 1학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인데 지금 공무도가 처음 보니 이전에 계속 나왔잖아요. 학교 다른데 계속 보이죠. 네, 모든 학교는 공무도화가에요 제망매가라. 뭐 이거 알아. 이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강은 사랑. 얘는 이별. 얘는 죽음. 응. 음. 자 제망매가 알아야 돼. 미타찰. 네, 극락세계야 여기 있으면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 죽은 누이 어느 가 이른 바람에 이어져도 입처럼 이파리처럼 한낱까지 한부모 한부모 나고 누이가 죽은거야 누이가 죽은거야 누이가 죽은거야 아 미타체 만날라 기다리겠더라 그 다음 자 이별과 이것도 했었죠 이별과도 봐 선생이 모든 현대 쳤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특강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어, 들어야 되는 거야. 얘는 누가 죽었죠? 남 동생이 죽은 거죠? 뭐라카노뭐라카노 뭐라카노. 이거 뭐냐면 강물이야. 강은 이별이겠지. 여기 동생 있어. 여기 형 있어. 얘가 죽었어. 여기가 그래 저승이야. 여기가 이승이고 형이 동생을 동생아 동생에게 부르는 거야. 동생도 형님 이런, 이런 그림이야. 이게 강기슭에서 모라카노 니 네, 네 모라카노 형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듣겠지 이승암 저승떠난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 바람이 날려. 봐라. 내 목소리가 바람이 날린다는 건안 들린다 뜻인 거야. 전달이 잘안 돼. 전달이 잘안 된다 뜻인 거지. 내 목소리를 바람이 밀고 간다라는 거야. 모라카노 모라카노 동화줄은 사과부터 원래 동화줄이 하늘에 내려오는 게 2년의 동화줄이거든. 이게. 인연의 동아줄이거든, 이게. 하지글말자, 하지글말자. 갈밭 건너는 바람, 워라카나 워라카는 바라 워라카는 한 번이지, 워라카는 두 번이지, 워라카는 세번 나왔지. 이거 무 물건, 무슨 법이라고 그래, 이거 점증법 맞나요? 예, 흰옷자리, 뭐야 흰옷자리, 그거 상복이야, 상복. 죽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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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저승에서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모라카노 저편 저편 강기슭에서 니네 음성도 바람에 불려서 오냐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 바람에 날려서 휴, 소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인 거야 이게 지금 목소리들이 소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자 이게 이별갑니다자이 정도밖에 설명 원래는 강의 했구요 됐죠 박목월의 이별과 뭐 박목월의 하관 되게 많습니다 자또 간다 9번 너희가 풀어봐 이거. 그거 몇 번이라고 했니 이거. 헉, 이거 어려울 거야. 어려울 거야. 몇 번이라고 했어 오, 저잘 저, 그... 오, 어, 점점 더 나아지나? 어려운 것만 닮았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얘들아. 가는 집단적 서정시가에서 개인적 서사시가로가 여기가 틀린 거야. 개인적 서정시고 집단적 서사시라 고 그래. 이걸 말 바꾼 거야. 자, 여기서 배우, 배울 수 있는 게 뭐니, 얘들아? 치사 쨌쬐 이걸 배우는 거야 학교 선생님은 선지 이게 선택지인 줄 알지 를잘 주니 쨌쬐하게 주니 치사하고 쨌짜하게 주는 거야 봐라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인데 이말 바꿨죠 완전 치사하죠 이거 잡아야 돼못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술성이 뭐죠 주술성이 뭐니 주술성이 주술이 뭐야? 주술이 무당에게 비는 마음을 주술이야. 비 합리적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로또가 댕첨되게 비나이다. 이거 주술성이라고 그래. 무당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원을 비는 것을 주술적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비합리적인 말이 안 되는 미친 놈처럼 말도 안 되게 비는 걸 주술적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거 주술적 행위 뭐 이런 거 있잖아. 도사들 막물 아, 넣거라 생수다 뭐 이렇게 하는 려 것들 있잖아. 무당 무당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나. 조 조그맣게 할게. 자 이게 이거 어려운 게 뭐냐면, 야 성남애고지 미친 거 아니니 이거 얘들아. 생사 생사 길 얘가 은이야 은. 생사 길은은 은. 은이 뭐겠니 이거? 보조사 은이야 이게 은 은는 할때 은. 그러니 첫구 이거에서 마지막에 출현한 얘는 한자의 음을 빌린 음차라고 그래. 조사야 보조사. 대박이지. 이걸 문 답을 낸다라는 건 성남 외고만 이걸 답을 다는 거야. 한자에 훈을 훈을 빌린 게 아니고 음을 빌렸다라는 거야. 이거는 숨을 은자야. 이거는 수 한자가 숨을 은 은거하다. 이때 숨는다는 의미가 여기 있어 없어? 없지. 얘 앞에 게 뜻이고 뒤에 게 의미거든. 얘를 빌렸어, 얘를 빌렸어, 얘를 빌렸지. 은 생사길 은. 이해되니? 그런 얘는 훈차야 훈차 뜻을 빌렸니 음차야 음을 빌렸니 은이라는 음을 빌렸다 음차야 그리고 생사길은 이청화는 은는 보조사다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걸 왜 얘기하냐면 너희 학교에서 제망매가할때 너희 학교 미친 선생님이 또 이거 이걸 이걸 내면 너희는 허픈 경험으로 알아란 뜻인 거야. 제망매는 모든 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어. 자 그다음 10번 10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너희가 해봐 몇 번이라고 했어 예린이는 오케이 감이 오나? 온나? 미음 5번입니다 이별의 스관은 극복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미타찰이야 시옷은 시고 어디 있을까? 어, 저편 강기슭 저편 강기슭은 당연히 음. 응. 의사 통화 방해. 어? 어? 슬픔에 급복해서 킴의 근을 치는. 이거 맞지? 여기 맞아. 하지만 여기가 틀렸지. 재회 의지를 좌절이 아니라 재회를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오냐오냐오냐 오냐오냐 오냐 들었다는 거거든. 나이 먹소리 바람에 날려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지. 좌절된 게 아니므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원래 프로 왔어서 되는 거지. 자, 11번 정답은 4번. 음, 안 할게. 그 다음, 요거 알죠. 요것도 우리, 이것도 선생님이 시조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 이 500년 도읍지가 언제라고 했죠 이거 고려야 고려 고려가 망국 망한거야 그리고 조선에 와가지고 넘어간거야 산천 의구한데 자연은 의구 영원한데 인걸 인간은 간데없다 이게 무상감이야 무상감 어지버 삼음절 태평렬이 꿈인가 하노라 얘들아 이런거 뭐라고 했지 선생님 이런거를 나라가 많은 걸 뭐라고 했죠? 맥수지탄 음. 응. 봐라. 나는 모연이 나는 갈래명이 뭐야? 나의 갈래명이 뭐야? 나의 갈래명이 뭐지 이거? 나는 뭐제 나는 1구체 그렇지. 한가. 보기는 시조 이거죠. 로써 둘다 서정 갈래게 맞아요. 서정 갈래죠. 음, 안았게. 그니까 나의 형식적성은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건 이거, 이거 알아야 된다. 아까 나는 뭐라고 했죠? 나는 식구체 향가의 특성이 보기의 갈래가 뭐야. 시조의 갈래에 영향을 미친 부분인 거거든. 이게. 그죠. 그게 뭔줄 아니더라. 알려줄게. 이거 많이 나와. 많이 나온다고 워라이 향가는, 아이고, 아이고, 이 향가는 몇 구체라고 했지? 아까. 1 9채니까몇 줄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9채야.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얘들아 잘, 이거 다른 학교가 또 나오는 내가 설명하는 거야. 어디까지냐면. 간이 있고 여기까지 뭐냐면 여기까지가 기서결 이렇게 해서 3단 구성이야. 뭐라고요? 시작 기서결 됐니? 이기서 결의 구조가 시조에서 뭘까?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이란 뜻이야. 그래서 얘가 기서 결인 거야. 또 하나 영향이 또 뭐죠? 그렇죠. 잘하네. 이 자주 나와 얘들라 여기 아야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걸 낙구의 감탄사라고 그래. 이 구십을 낙구라고 그래. 낙구의 감탄사죠. 얘가 뭘로 간 거야 얘가? 얘가 여기서 뭘로 온 거야? 어즙으로 왔다 뜻인 거야 이게. 이게 향가에서 시조에 갈랜데 이건 다른 학교도 낼수 있는 거야. 이해했니? 이해했니? 이해했어? 이 내용은 다른 학교도 문학에서 향가와 시조할 때 자주 내는 포인트인 겁니다. 기억하라고. 니네 학교 이걸 낼수 있다고. 알겠죠? 오케이. 자, 자 이거는 소설인데 얘들아 소설이니까 홍보가니까 안할게 그냥 정답만 부를게. 뭐 어, 12번의 정답은 4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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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웠어. 1 3 번의 정답은 2 번. 자 그리고 자 정읍사 우리 고전시가도 이미 했어. 그러니까 아까 뭐야? 고전시가 특강 이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들었는지 알겠죠? 정읍사 있는 거야. 가장 안쪽에 진대죠. 진대. 이는 위험한 곳이야. 이거 대대는 건 다리야. 잘 뭐지 이건?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 안정적인 곳이야. 그러니까 반대야. 진대랑 반대. 반대야. 자, 그리고 이거 뭐야? 동동. 그리고 청산별고. 자, 여러분들 이 강의 들은 친구들은 왜 고전 시가 특강하고 현대 시 특강 들는지 알겠습니까? 다 설명했습니다. 지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 너희는 어이 설명해 주지안 되는 거야? 이미 오부 정답 부른다. 5번에 4번. 얘들아, 이게 너희거 별표치라고 했지. 자, 4 번이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예린아, 맞았어? 몇 번이라고 했어? 어. 야, 이거는 각각 다른 기호를 하는 행동과 좀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다. 각각이잖아. 그러니까 가는 이거고 나는 이거야. 맞는 거야? 자, 4번 선지가 어디가 틀렸는지 4번 선지 틀린다닥 X 쳐봐. 시작. 너희가 해봐. 근데 뭐 동동을 알아야 할거 아니야 이거? 이리 어디가 틀렸는지 아냐 이거? 설명해 줄게, 설명해 줄게, 봐봐. 여기 여기지, 여기 이거지. 동동하면 제일 나온 잘잘놓오는 잘, 잘 여기야. 4월 됐구나. 안이 잊어서 안 잊어서 아우 왔구나 왔구나 꾀꼬리세여 이런 뜻이야. 자 누가 않았어? 우습다. 녹사님은 님이 안왔지 님은 옛날을 잊으셨냐? 왜 님은 너, 너는 왜왜안 와? 왜안 와? 이거지. 얘는 왔지. 얘는 안 왔지. 대조지, 대조. 맞니? 네. 여성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꾀꼬리새는 돌아왔는데 내가 사랑하는 님은 남자야. 이거 녹사님은 남자야. 남자야. 님 남자야. 근데 안 왔어. 이거 뭐라고 선생님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었지. 화자의 처지와 대조가 되니까. 맞았어. 자 설명했지? 설명했지? 예리나, 뭐가 틀렸어 이거? 못뭐 틀렸어. 대조 맞다니까? 시적 화자와 대조가 아니지. 모와 대조야. 어? 모와 대조야 이거. 자 태원 태원아? 선생님 화자 대상 바꿔치기 몇번 얘기했어? 화자 대상 바꿔치기 몇번 얘기했어 내가? 이게 바로 화자 대상 바꿔치기 자 틀린다고도 얘기했지 내가 너희들한테 또 틀릴 거니? 분명 이 학교도 화자 대상 바꿔치기 공격하죠? 내가 몇번 얘기했어 이거 수업할 때? 아 어. 의심하라 맞죠? 이걸 네가 맞으면 그때 등급 올라가는 거야 화자 대상 바꿔치기 뭔지 알겠어? 사기쳤다고 사기 화자가 대줘야 대상과 대조야 얘는 얘는 왔고 대상은 안 왔으니까 대상과 대조지 화자는 기다리는 애고 이건 어. 화자는 대상과 바꿔치기 조심하십시오 어 이거 이 문제도 그 문제입니다 알겠나요? 좋은 거 배웠죠? 그다음 5번 어디트더냐 이거는 평서형 종교를 뭐야? 이거는 다죠. 으악, 오씨. 음, 평서형 종교를 뭐야? 다죠. 얘 뭘로 끝났어? 라는 무슨 영어이죠? 라는 명령어이에요. 틀린 겁니다. 이건 쉬운 거죠. 달하는 혹격조사예요. 달하는 혹격조사. 고문 강세점미사고요 높이고 있고요. 의구영음이고요. 다 외워야 돼요. 너희들 이거 원래. <놀네> 니네 내가 나중에 이거 문제 풀었잖아? 아니다. 내가 선생님이 신기한 걸 알려줄까? 족보닷컴이 그 족보 다운 못 받게 돼 있어. 이제 무료 열람이야. 족보 시험지 2022년, 2 0 2 0년의 시험지 너희 시험지를 족보닷컴이 제공을 안해 보이게만 해 다운로드 못 받아 이해돼? 무료야 그 대신에 선생님 거 다운받을 수 있다 해킹했어 <laughs> 니네 학교 거 작년 거 농담이야 뻥이야 뻥 그런 거안 했어 간다 그런 거안 했어. 어떻게 하니 그런 거를. 17번. 17번 정답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너희들 특강 안 듣고 문제 안 풀어서 모르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거야. 알겠죠? 2번입니다. 어디가 틀렸니? 이 어? 맞았지. 그래. 얘네들 후령구라고 하죠. 자, 너 같이 배워. 후령구라고 한다. 이런 거 후령구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예리나 지금 어, 바, 네가 보면 어디가 틀린 것 같아? 봐봐 영겁죠 후렴구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주제를 구체화해? 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괜찮아? 다음번에 틀릴 거안 틀릴 거야? 예리나왜 먼저 푼지 알겠니? 왜 시작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저 외우고 있습니까? 왜인 줄 알겠어요? 후렴구는 의미 없습니다 틀린거야? 다음 나머지 다 설명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시간 없어 못해둔거야 이생규 장전 응. 야 이거 진짜 웃긴거 있다 19번에 가볼래? 이거 어렵다 이거 웜메 일단은 4번 틀렸는데 현실에 저항하자는 거 없어요 이거 음, 음. 넘어가도 돼. 정석과 음. 넘어갈게. 오, 여기까지 쳤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